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꿈꾸는 마녀. 가죠. 새로 시작. 누구세요? 대체 여긴 뭐야? 안 돼! 오지 마! 진정, 나한테 뭐라는 게 뭐야! 경찰 가서 자수하세요. 미안해. 훔친 거 전부 들고 갈 테니까 보내줘. 부탁이야! 안 돼. 제발, 제발! 어머. 자네 그 소식 들었나? 하인님 어서 오세요. 무슨 소식? 아니 왜그 귀신저택 말일세? 아그 귀신저택 물론이지. 이 마을 사람 말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 그런데 그 저택은 왜? 게임 소리 아직 커요? 저더 줄일게요. 잠깐만. 이래도 너무 큰 말해주세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자네 아직도 모르는가? 아, 이번에 또 희생자가 나왔다네. 어떤 남성이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다네 그려. 뭐? 아이 자네도 참, 우리가 모를 땐 나와서 도망쳤겠지. 어허, 이 사람 좀 보게나. 그곳에 들어간 사람 모두 며칠이 지나도 나오질 않았어. 아이, 그거면 다행이지. 아예 행방불명이 됐다고. 나오지 않은 거나 행방불명이나 같은 거 아닌가? 뭐 아무튼. 에이, 뭐지? 이게 정말이야? 그럼 그 저택을 태우면 끝나는 일 아닌가? 그건 이미 해봤네. 하지만 저택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더군. 아, 내가 이말 하려고 그랬는데 선수 뺏겼네. 그럼 다 태워버려요 그냥 이러려고 그랬더니 이미 말했어. 아이, 뭐지? 그럼 어쩌란 건가? 부숴요. 저 크레인이고 뭐고 다 대동해가지고 부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이지, 오늘 이런 일에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네. 아, 전문가? 뭐지? 전문가? 그런 건 전부 미신 아니었나? 사람 좀 보게나.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요. 한번 믿고 오늘 밤을 맡겨보세나. 이런 저택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안 좋은데. 이 마을 평판도 떨어지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우리 수입원이 없어진단 말이야. 토리우스 아르님 어서 오세요. 아 깜짝아. 일하고들 하네. 한번 구경해볼까? 전문가님들의 실력을. 노마님 어서 오세요. 응? 뭐야? 뭐야?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상큼해졌어. 여기 귀신의 저택 아니었어요? 여긴가? 겉모습과는 달리 안에는 꽤 넓군. 선생님. 왜 그렇지? 이런 한밤중에 저택에 왜 오신 거죠? 아침에 오면 귀신이 힘을 못쓸 텐데. 아, 이분들이 전문가야? 여자애 귀엽다. 그거야 당연하잖아. 아침에는 악령들의 힘이 약해지는 건 맞지만,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침엔 조사만 하고 새벽에 퇴치를 하러 오는 거야. 아, 이거는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랄까 반사적으로 말한 거야. 조그맣게. 그러니까 놀라진 않았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이건. 그렇군요. 악령들은 밤을 좋아하는구나. 그보다 하나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걸로 진짜 귀신들이 혹시 이렇게 공격해오면 다 날려버리려고요. 그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네? 아, 이거요? 떡 치즈니인데요? 응?
뭐야, 도시락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들고 있냐고. 아, 얘랑 괜히 왔는지도 몰라. 배가 고파서? 아, 그리고 이제 귀신들도 떡튀순을 좋아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귀신들을 유인해가지고 한 번에 퇴치해버린다는 이 저의 엄청난 전략이죠. 그리고 일을 하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미끼로 쓰고 그 다음 귀신들은 못 먹으니까 남은 건 우리가 먹고 일석이조. 그래서 간식으로 사왔는데. 너 그거 진심이냐? 아무튼 이건 압수야. 아, 뺏겼다. 아! 아, 내 떡볶이 돌려주세요. 아, 딴 건 됐으니까 적어도 떡볶이. 안 돼. 이건 일이 끝난 후에 주겠다. 선생님, 그쯤이면 그거 다 식을 텐데 떡볶이라도. 아이, 치사하게. 그러니까 독신이지. 뭐라고? 어때? 아, 아니에요. 아, 선생님 진짜 완전 완짱 멋지다. 아니 그런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아, 떡볶이. 그건 그렇고 슬슬 요한이랑 하루가 연락할 때가 됐는데. 요한이랑 하루? 또 있어요 사람이? 아, 때마침 왔군. 그래, 하루냐? 우린 이제 막 들어왔다. 야야, 화내지 말고 답답해도 좀 참아봐. 예피띵님 어서오세요. 순대 식으면 딱딱한데. 아 맞아, 순대도 식으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기레코크님 어서오세요. 그 녀석 게으르긴 해도 뭐 할 땐 하는 성격이니까. 그래, 그럼 이따가 합류하자. 하루 오빠가 뭐래요? 성요한, 그 녀석이 또 잔다고 짜증난데. 자요? 이 타이밍에? 우리 지금 사람들이 들어갔다며 행방불명 된다며 위험한 저택에 와 있거든요? 자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떡튀순으로 싸우고 있어요. 여기 위험한 거 맞아? 아, 그러게. 왜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붙여놓으셨어요? 내가 그쪽 갈 거 그랬어. 떡튀순 들고. 그 오빠면은 같이 맛있게 먹어줄 텐데 뺏기고. 성유하는 머리, 하루는 힘. 둘이 상성이 좋아서 붙여놨지. 자, 그럼 우리도 슬슬 일을 해볼까? 땝! 움직일 수 있나? 어, 움직일 수 있나? 아, 귀여워! 귀여워라. 잠깐, 저장. 아이템, 옵션. 저장! 몇 개까지 했지? 20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템. 이거 그냥 여기 놓지 말고 먹어! 여기 넣어놓을 거면! 신내동 국물떡볶이에서 사온 바삭한 튀김. 아, 이거 좀 있으면 눅눅해지는데. 떡볶이, 매운 떡볶이. 이것도 식는다고요! 이것도 딱딱해진다고! 맛있대잖아요! 그냥 먹어요, 여기 있을 거면! 근데 저 귀신이랑 싸우는데 뭐 딴 건 없네요? 가봅시다. 비싸 보이는 장식품이군. 책이 엄청 많군. 게다가 전부 어려운 책들 뿐. 선생님, 제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안 돼. 잠겨있다. 여긴 위험한 거 알잖아. 아, 그치만! 안 돼. 소화기가 있다. 저 소화기! 소화기 무기로 안 되나? 이거... 왠지 살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에이, 아까비. 아, 그래, 아이템 창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러길 빌어야지. 저녁 노을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잘 보니 숫자가 쓰여 있다. 6375? 잠깐만. 6375. 오케이, 적어놨고요. 여기는? 잠겨있다. 여기도 잠겨있네요. 이쪽은? 아, 갈 수 있다. 여기는? 잠겨있다. 오, 뭐 다 잠겨있어.
슬퍼하는 여인의 사진이 걸려있다. 선생님, 이거 막 움직이고 울 것 같아요. 소리 날 것 같아요. 아니야, 도대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본 거야? 아니, 어제 되게 재밌는 영화 봤는데 그거에 거기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자라고 했지, 어? 죄송합니다. 얘 전기실이래요. 가죠. 세이브. 제가 세이브. 이거 만지면은 감전되거나 그런 거 있나? 위험하다는 표시 전기인가?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근데 뭐 이렇게 망가놨어? 이거 아! 전기 때문에 위험한 걸. 그러면 딴 데 먼저 가봐야겠네. 아빠랑 딸이네요. 뭔가 둘이 나이대가 나이대도 딱 그래. 한 명 17살. 아, 아닌데. 아빠랑 딸 정도의 나이는 아니구나. 근데 왜 물어보면 아빠랑 딸 같은데? 여기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녹슨 철창이 앞을 막고 있다. 이 부분만 더 녹슬었군. 부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 자, 그래! 저기! 그거! 어디 갔니? 1층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아니, 저 소화기 갔다! 저거 갖다 부수면 되지 않아? 2층으로 가자. 넵. 근데 저 이걸로 갖다 부수면 안 돼요? 소화기가 있다. 아니, 왜 안 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데. 뿌릴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휘두를 수도 있고. 깜짝아. 어? 왜 그래, 하루. 선생! 여기서 당장 나가! 함정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하루! 끊겼어. 선생님, 갑자기 공기가 추워졌어요. 당장 나가. 여자아이? 너가 그 소문의 악령이냐?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줘.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우린 널 대치하러 왔거든. 대치 아저씨가?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건 아저씨야. 더러운 괴물을 끌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어쩔 수 없지. 바로 퇴치를. 잠깐만요. 꼬마를 상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화를 낸다고요. 뭐? 꼬마야,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야. 뭐해요? 빨리 떡 튀순 꺼내지 않고. 보통 이럴 때 먹고 푸는 거예요. 다 널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안 꺼내요?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나 매운 거 못 먹어! 하나야, 안 돼! 에? 뭐야? 선생님! 이 멍청아, 아무리 고발하지만 상대는 악령이야! 조금은 진지해지라고! 도와줘? 네? 도와줘? 도망갔나? 선생님, 아까 그 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공격하는 거 아니었어, 쟤 방금? 무슨 소리야? 난 듣지 못했는데. 네? 그건 그렇고, 다시는 그런 무모한 행동하지 마! 넌 그 꼬마한테 살해당할 뻔했다고! 죄송합니다. 일단 가자. 서둘러 그 꼬마를 쫓아야 돼. 도와달라고? 그러면 뭔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죠, 진짜로? 이건 그 꼬마가 떨어뜨린 건가? 녹슨 열쇠를 얻었다. 이걸로 뭐 어디 열 수 있겠다. 어디 열 수 있지 근데? 이 옆인가? 잠겨있다. 여기 아니고. 2층 중앙 왼쪽 방에 쓸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도 2층은 올라가보지 않겠지만 이 열쇠를 보아하건대 어째 2층 중앙 왼쪽 방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났어. 알았어.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아,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역시 이런 일에 전문가는 달라. 왼쪽 방이 요 방인가? 왼쪽?
녹슨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 여기네요. 가죠. 녹슨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 오케이, 나이스. 세이브. 세이브는 필수. 유슬님 어서오세요. 깨진 항아리가 있다. 여기는 부서진 상자가 있다. 이 가운데는 쓰러져 있는 휠체어가 있다. 휠체어. 휠체어? 아, 잠깐! 야!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동생이 등 뒤에 아이스팬을 넣고 튀었어. 아, 차가. 아, 미안해요. 아, 차가. 동생이 뒤에 아이스팬을 넣고 튀었어. 아이씨. 아. 아이야, 저러 튀냐 저러고. 아니, 오스 아니고 진짜인데요, 동생. 아, 시작할게요. 아, 나 정말. 세상에, 그분 너무 예능을 아시네. 아, 쟤를 한번 방송에 끌고 와야 되나. 동생님 나이스 찡긋. 쓰러져 있는 휠체어가 있다. 에이, 진짜 동생. 온몸이 찢어진 곰인형이 있다. 곰인형. 그 아이는 인형을 소중하게 대해줬어. 그 아이?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 약품들과 붕대가 있다. 너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지, 너. 아니, 엄마가 갖다 줄래. 그냥 줘, 그냥. 엄마가 넣어서 갖다 줄래. 한 번 더 왔어. 아, 나 왜 아이스팩이 두 개가 다 아이스팩이 두 개 생겼어. 이거는 팔 받침대로 줘야겠다. 왜 아이스팩이 두 개나 생겼네, 얼결에. 자, 다 이어서 할게요. 여러 약품들과 붕대. 녹슨 송곳을 얻었다. 녹슨 송곳? 딱히 쓸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고.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만일 네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연도 네 안으로 들어 너를 들여다본다. 아, 이거는 유명한 말이죠. 프리드리히 비렐름 니체 선악의 저편 중 악마의 눈이라는 책이 있다. 읽죠. 이지님 어서오세요. 옛날부터 악마의 눈이란 흔히 저주를 뜻하며 이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다. 또한 악마의 눈은 다른 의미로는 질병 또는 전염병 등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옛사람들은 병에 든 사람에게 악마가 씌었다며 모두 기겁했다. 주로 악마는 젊은 여성과 아이들을 노렸고 악마에게 홀린 자의 눈은 모두 검은 눈이었다. 검은 눈? 검은 눈은 욕심과 질투를 상징하며 악마 그 자체의 눈이기도 했다. 악마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여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동양권 사람들은 대부분 눈 까맣지 않나? 쓸만한 것은 없어 보이고. 그럼 여기서 얻은 게 송곳 밖에 없구나. 송곳. 아, 저거 뜯어가면 되는구나. 나는 병 걸렸는데 그러면 악마 씨인 건가요? 이게 옛날이다 보니까 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옛날에는 이 정확히 이 아픈 이유도 모르고 고치는 법도 모르니까 아마 저런 이제 미신 같은 게 떠돌고 있지 않았나. 여기다 녹슨 철장이 앞을 막고 있다. 이 부분만 더 녹슬었군. 이거 송곳 못 쓰니? 아, 안 되니? 아, 이거 100%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런. 그러면 나가는 건? 잠겨있다. 아, 못 나가게 됐구나. 그렇구나. 그럼 딴 방 먼저 가봅시다. 자, 오이 깜짝아. 뭐야. 아이, 놀랐네. 아이, 오늘 안 놀라기가 내 목표였는데. 아이, 나쁜 거울. 아우, 나 너 때문이야 놀란 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무언가를? 두 마리의 하계 사진. 멋진 유니콘의 그림이 걸려있다.
저기는 못 들어가고. 놀라셨네요. 아, 나 100% 안 놀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 아까비. 아, 여기 뭐 이렇게 많어? 어라? 지금은 새벽일 텐데. 그 이것도 꼬마의 저주인가? 꼬마의 저주. 잠겨있다. 어, 여기 열린다. 불안하다. 어우, 불안하다. 보기만 해도 불안하다. 이 건드리고 싶지 않다. 반칙쟁이 인형을 찾으면 돼? 시계는 멈춰있다. 어, 전화. 선이 끊긴 전화기가 있다. 아, 선이 끊겼어? 그럼 안 되겠네. 거울 안에 내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 저 뒤에 문 있나? 주의, 게임의 룰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전화분 금지, 반칙 금지, 나가기 금지, 거울 보기 금지, 거짓말 금지. 위의 사항을 어길 시 사기꾼으로 간주하고 사기꾼은 사형에 처합니다. 으아이. 잠깐, 나 아까 거울 보지 않았니? 전화가...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저거 받으면 죽습니다. 세 명이 진실이고 한 명이 거짓이야. 그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짜 반칙을 한 녀석은 내 위에 있는 녀석이야. 오케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대각선에 있는 녀석이야. 그리고 반칙쟁이 한 명이랬나? 한 명이 거짓이구나. 나는 반칙하지 않았어. 내 입 옆에 있는 녀석의 거울을 봤어. 반칙을 했다고. 저 받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 대각선에 있는 녀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 얘는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반칙을 하지 않았어. 옆에 있는 녀석이 거울을 봤어. 옆에 있는 녀석이 거울을 봤대. 그럼 얘가 무슨 말했지? 잠깐 헷갈린다. 세 명이 진실이고 한 명이 거짓이야. 내 대각선에 있는 녀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얘가 거짓말쟁이고 나머지가 진실이니까 얘가 반칙! 거짓말! 나 반칙을 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 세 명이 진실이고 나머지 하나가 거짓이라고 할 때 사기꾼은 너야.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야! 게임 중 거울을 봤어! 거울로 상대의 팔을 봤을 거야! 죽이자! 죽이자! 사기꾼을 죽여버리자! 오. 어? 뭐 있다. 주황열쇠를 얻었다.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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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뭐 볼 거 없나? 볼 거 없네요. 갑시다. 일단 주황열쇠 얻었으니까 딴 건 볼 거 없고. 주황열쇠는 또 어디서 쓰지? 와, 깜짝아, 뭐야. 이게 왜 여기에...